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할 때 말투나 억양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말을 할 때 끊어 읽다 보니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억양이나 말투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 쳐도 직장이 어쩌고 하는 건 상당히 눈살 찌푸려지네요.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댓글, 뭐가 다른? 중국의 득점기계 우리의 맹활약에 힘입어 중국은 8경기에서 30골이나 넣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초 중국의 우려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죠. 따라서 이 득점력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사실상 시리아를 제외하면 피파랭킹이 낮은 약체들이었기 때문에 대량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또한 엘켈송과 알랑 같은 귀하 선수의 활약도 중국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데 꽤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승점 자판기 정도로 보고 있으며 베트남 또한 중국을 해볼만한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을 테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최종 예선을 대비하기 위한 비밀병기가 등장해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단 한 명의 귀하 선수도 없었던 베트남이 전력 강화를 위해 귀하 선수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유럽에서 이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던 베트남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네요. 필립 응우엔이라는 골키퍼입니다. 기존의 베트남 국대 주전 골키퍼인 당발람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발람의 발목을 잡는 느린 반사신경과 좋지 않은 위치 선정 때문에 다소 안정감이 떨어져 보여 새로 합류하는 필립에게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의 명문팀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프로 데뷔를 했던 필립은 확고한 주전 골키퍼가 있어 도저히 경기를 뛸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 여러 팀을 거쳐 슬로반 리베라체라는 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대륙컵 대회인 유로파리그에서 뛰어본 경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필립은 실력을 인정받아 체코 대표팀에 소집되기도 했었죠. 까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국대 데뷔전은 쉽지가 않았고 이에 베트남 축협의 레이더망에 걸린 필립이 귀화를 결정했습니다. 쭉 유럽에서만 뛰어온 필립의 베트남 대표팀 합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강화가 확실해 보이네요. 베트남 언론에서는 필립 응유엔이 합류하면 베트남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유럽의 비밀병기를 손에 넣은 거라며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립은 월드컵 최종 예선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과연 중국이 베트남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 베트남 축구의 비밀병기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